여러분 안녕하세요. 타임레스 크리에이터 영탐합니다. 인트로에서 보셨듯이 브이로그나 여행 영상에서 가끔씩 나오는 그런 하이퍼랩스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영상에 조금씩 넣기만 한다면 정말 고퀄리티 영상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스마트폰으로 좀 더 간편하고 퀄리티 있는 하이퍼랩스를 찍을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래대로라면은 이런 짐벌을 사용해서 찍는 게 맞아요. 근데 오늘은 좀 더 간단하게 스마트폰 삼각대 하나로 찍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촬영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준비해야 될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스마트폰. 스마트폰이 있어야 되겠죠? 뭐 아이폰도 괜찮고요. 갤럭시도 괜찮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 미니 삼각대. 요 정도는 하나가 있어야 됩니다. 사실 이거 없어도 촬영을 할 수가 있긴 하거든요. 근데 제가 손으로 많이 찍어보니까 많이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삼각대 정도 하나 구매하시고 요 거치대 하나 구매하셔서 이렇게 딱 안정적으로 촬영을 하면은 좀 더 고퀄리티의 하이퍼랩스를 찍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어플을 까셔야 됩니다.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하이퍼랩스라고 검색을 하시면 인스타그램에서 나온 어플이 있어요. 그거를 까셔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 갤럭시에서는 기본적으로 어플이 제공이 되니까 카메라 어플을 여러분들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갤럭시에서는 수평수직 안내선 기능을 켜셔야 되고, 아이폰에서는 격자 표시를 하셔야 됩니다. 카메라가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화면이 없이 떠 있는데 이 격자 표시를 키면은 화면이 3등분이 돼요. 수평으로 3등분, 수직으로 3등분, 이렇게 3등분이 되거든요. 이걸 키셔야지 여러분들 촬영에 도움이 됩니다. 준비는 이제 끝났습니다. 준비 끝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촬영을 시작을 해볼 텐데 세 가지만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기, 수, 보. 기준점, 수평, 고포.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기준점을 잘 세우셔야 돼요. 여기 세종대왕을 보면은 머리 부분에 기준점을 놓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걸어가면서도 세종대왕 머리가 중앙에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기준점을 이렇게 명확하게 설정을 해야 흔들리지 않는 화면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수. 수에 대한 이야기는 바로 수평입니다. 그 촬영을 할 때 기준점을 세웠잖아요. 그러면은 어쩌다 보면 이렇게 될 때가 있어요. 반대로 이렇게 될 때가 있고, 그러면은 나중에 영상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진짜 안정적이지 못한 영상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수평을 여러분들 꼭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수직 수평 안내선을 보고 이렇게 틀어졌는지 이렇게 틀어졌는지 살펴보셔야 됩니다. 하이퍼랩스는 걸으면서 촬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갑자기 걸음이 빨라지거나 갑자기 걸음이 느려지면은 영상의 속도가 갑자기 느려지고 빨라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정한 속도로 걸으면서 하셔야 되고요. 이런 광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타일들이 많이 있죠. 이 타일들을 기준으로 해서 천천히 걸어가시면서 촬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촬영을 다 하고 난 다음에는 편집 프로그램에서 간단하게 스테빌라이저만 한번 걸어주시면은 깔끔한 영상이 완성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촬영하는 방법을 알아봤고, 제가 실제로 촬영하면서 어떻게 촬영해야 되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간단하면서도 퀄리티 있게 하이퍼랩스를 촬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을 달아주시고요. 양탐한 타임레스와 함께 성장하고 싶으신 분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타임레스 크리에이터 양탐하였고요. 다음엔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